겨울이 돼버리면 뭔가 좀 허른 옷 입은 것 같고 막 헝한 옷 입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진짜 정말 이렇게 접었을 때 이런 느낌들이 형태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이게 형태감이 있어야 옷을 입었을 때 니트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왜 기분이 좋아지는 니트 있죠. 딱 보자마자 아우 예쁘다. 이게 제일 먼저 드는 느낌. 어우 예쁘다. 근데 딱 만졌을 때 까끌거리면 아이고 못 입겠다잖아요. 보들보들보들. 그리고 입을 때 벌써 이렇게 쑥 들어가고 쑥 빼는데 옷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없겠구나. 옷이 정말 스트레스가 없겠구나. 팔뚝 부분 늘어나는 부분, 소매 부분 쭉쭉 입었을 때 촉감 플러스 이 신축성과 복원력 때문에 옷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대충 제자리로 돌려주면 옷이 원래 형태대로 쫙 가는. 그렇다고 해서 복원력이 좋고 신축성이 좋고 부드럽다고 해서 편안함만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얘는 예뻐야지. 예뻐야죠.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일반적인 스웻 니트의 디자인을 가졌지만 나는 이 컬러감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코트 입을 때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오, 진짜. 예전에 아육대 그런 프로 알아요? 아이돌 육성 MBC에서 하는 거. 거기서 약간 옛날에 한번 나갔던 적 있어요. 양궁을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 양궁 가능. 너무 쫀쫀해서. 또 한다? 하지만. 고객님 받으셔서 또 새로운 같은 요 취향으로 또 좀 해본다? 아예 재미없진 않다니까? 저희 이거 니트인데 포근포근한 니트인데 이거 드라이클린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아예 이지케어라고 워셔블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가을 겨울 옷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요거 신상품이에요. 다음에 나올 신상품. 저희 제이코닉의 무스탕. 근데 이런 거 리얼 무스탕, 에코 무스탕 이런 거 딱 입으셨을 때 팔통 요렇잖아요. 근데 이거 안에 뭐 입자고 꺼냈는데 옷 입고 여기 빡 끼어서 이너 갈아입은 경우 있으시죠? 팔통 같은데 진짜 이거 이렇게 딱 넣으면 완전 딱이지. 겨울 아우터 입으실 때 여기가 너무 두툼해서 이너 입고 갈아입고 이렇게 안에 또 여기에 썬데이. 매일 일요일이면 얼마나 좋아. 매일. 눈 뜨면 일요일 또는 또도 일요일. 이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나도 너무 입고 싶은 완전. 니트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입고 싶은 널리 보급되어야 할 원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 널리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이러는. 저는 이 그린색 보자마자 뿅 갔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 그린색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게 애들 교복이 돼야 돼요. 물빨래 할 수 있고 따뜻하고 이렇게 막 잘 늘어나거나 이래도 형태감이 예쁘기 때문에 유니폼의 느낌을 딱 가지고 가고. 그렇죠. 아니, 게다가, 이런 거 진짜 교복 가게. 게다가 이거 69,000원에 이렇게 보드랍고 이렇게 좋은 소재에 이 스웻 니트를 두 개를 준다는데 이거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이 레터링 티셔츠 1종이 아니라 2종을 전부 다 가져가시는데 이렇게 이 언니 두 명. 아이보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둘. 맞아요. 이렇게 지금 둘. 아이보리 선택하시면 네이비는 무조건 공통 똑같은 소재입니다. 똑같은 질감으로 가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이비를 가져가시고 여기에 아이보리 컬러 선택하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요 컬러로 이렇게 세트. 그리고 저희가 입고 있는 색깔은 선택사항을 전부 다 입고 있어요. 그레이, 그 다음에 그린, 주문전화 그레이 1등, 그 다음에 그린 2등. 아이보리도 선택하시는데 아이보리는 진짜 이너로 아이보리 찾기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대부분 보통 이너로 아이보리를 뭔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예 밝은 색이거나 아예 화이트거나 이런데 이거 의외로 은근히 되게 많이 입는 그쵸. 꼭 정말 구하려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크림 아까 바닐라빛 아이보리가 또 특히 없어요. 그렇죠. 바닐라빛 남자 옷에서밖에 없어. 남자 옷에서는 간혹 있는데 여자 옷에서는 의외로 없어. 이런 컬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공통상입니다. 이 옷 두 벌이면 가을은 끝내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네이비 컬러에서 공통이에요. 누구나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금사로 자수 다 놓고 있어요. 그냥 봐도 포근포근해 보이죠. 이렇게 포근포근하게 정말 아 니트구나 가을에 지금 이거 하나로
무조건 한 10월 달까지는 이거 하나만 툭툭 입고 나가셨다가 트렌치코트 베스트 입으시면 되고, 이렇게 자수까지 딱 다 놓여져 있고 이중직으로 짜져 있어서 여기 보시면 보통은 니트가 그냥 고무뜨기로 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게 지금 공통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도 선택 컬러예요. 네이비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레이, 그린, 크림, 아이보리 가져가시는데, 멀리서 보시는 느낌하고 요렇게 가까이에서 요거 느낌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프린트되어 있는 면 스웨셔츠 아닌가? 그렇죠. 면 그렇게, 티셔츠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니트란 말이죠. 굉장히 부드럽고 맞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보슬보슬하게 올라오는 요 느낌. 그 다음에 그린도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그린도 마찬가지로 요거 보세요. 안에 보시면 요 조직하고 요기 조직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그리고 색깔이 이뻐. 이 그린 색깔이 아니,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나는 그린 진짜 완전 강추다. 진짜 이거. 부드럽게. 그리고 요기 조직 여기에 한번 짜주고 안에 한번 짜. 이중으로 짜져서 이 컬러 조합 그린, 기가 막히죠. 그린의 이 라벤더빛 보라색 딱 섞인 거 봐요. 쫀쫀하게 짜져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 부분에 이렇게 이중으로 짜주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바탕이 직사각형으로 다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돌렸을 때 처음에 짰더니 그 뒷판이 그대로 있더래요. 이중직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직은 말 그대로 원사가 두 배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도가 높지만 가격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크림 컬러는 조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우리 민영 언니 급하다 급해. 나 지금 시간 7분 남았어. 여기 지금 보여도 요 컬러가 이중으로 짜인 게 확실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레터링에 들어있는 컬러를 안쪽으로 짜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다시 크림 컬러를 짜주면서 이게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아니 그리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컬러들과 좀 다르게 요 브라운 색깔을 안쪽에다가도 이중직으로 땄잖아요. 얘만 그래서 여기 이런 네크 라인이나 아니면은 밑에 아래쪽. 여기 립 조직이나 또 팔 끝에 이런 립 조직들이 색깔을 약간 톤을 달리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중직으로 가니까 요게 확실한 크림 컬러고. 아래쪽에 버건디 컬러가 올라오는 요게 너무 예쁜 거지. 딱 요런 포인트가 있어. 얘는 또 이게 지금 고르시는 겁니다. 이런 컬러 지금 가루색 그쵸? 이 두 가지가 지금 공통사항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는데 지금 공통이 있어요. 네이비. 이 방송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저희 협력업체님하고 우리 MD님이 쇼미에 방송을 반드시 하고 싶다고, 다른 방송은 안 하고 쇼미더 트렌드에서 방송하고 싶다 해서 기다리고 기다려 해서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데 다들 들어오면서 우리 모델분 새로움 난리 났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 모델 언니들이 막 이거 속감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나도 난리 나고 막 제가 아까 코디실에서 이걸 갖다가 걸려있는 걸 갖다 쭉 만졌는데 이걸 딱 만지자마자 내 손이 같이 부드러워져 버린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화분이 된대. 와 진짜 얘가 뭐 이거는 입으면은 진짜 완전히 기가 막히겠구나 느낌이 그런 생각이 그래요. 너무 드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예쁜 옷은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1000분씩 주문 전화 하고 계시거든요. 아우, 이건 진짜 저도 지금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저지 스커트 이런 거에 보통은 청바지만 입어야지 하지만 이렇게 막 쫙쫙 붙는 저지 스커트에다가 위에다가 여기 이만큼 내려와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그리고 그 너무 길이감도 너무 좋은데 내가 진짜 그 루즈한 니트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입어가지고 샀다가 한때 잠깐 가을에 한때 잠깐 그것만 밖에 입을 때 입고 겨울 되면은 그거 못 입는 못 경우가 허다했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옷 넣으면서 여기 다 접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아서 입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빨간 줄 다 생기고 아파가지고 못 입어요. 진짜 근데 얘는 정말로 일단 딱 이런 라인도 아우터로서의 이 그 역할을 외모로 충분히 하고 있고 그쵸? 또 이너로서 역할은 이 모양으로 너무 충분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얘는 뭐 오메기 떡 뭐 그쵸 뭐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늘렸을 때 그 느낌 그다음에 마시멜로 막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이걸 접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옷의 두께감이 얼마나 톡톡한지. 그냥 저희가 입었을 때 어머 둔해 보인다, 되게 두꺼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시잖아요. 라인이 어깨에 딱 맞도록, 팔뚝 딱 맞도록 몸판에 촥 떨어지는데 지금 이 한 장 접었을 때 니트 옷들 보면 납작쿵하거든요. 근데 톡톡한 이중직은 원단 자체 힘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딱 접었을 때 이 옷의 그 두께감이 톡톡한 느낌이 딱 드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젊어 보이게 만든 디자인이에요. 맞아. 누가 입던지 간에 이걸 되게 막 한 10살은 어려 보일 것 같고. 새로 지금 디자인. 20대 초반이야. 나? 10살 어려 보이니까. 왜? 난 좀 전까지만 해도 10살 어리면 10대였었던 것 같아. 이제 10살 어리면 그래. 지금 주문 엄청나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를 저희한테 뭘 주셨냐면 소매통이 이런 트렌치 코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에 스웨트셔츠 같은 거 면으로 된 거 좀 여기가 좀 이렇게 두툼한 거를 입으면 바깥의 원단은 아직 얇은데 안에 거는 접혀서 굵어가지고 되게 그래서, 이상한. 아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되게 뚱뚱해. 맞아. 바로 내, 벗잖아요. 내 살 같잖아. 근데 진짜 이거 하나 아침에 쌀쌀할 때 입고 나갔다가 여기 이런 데 하나도 결리는 거 없이 입었다가 그냥 니트가 아니라 살짝 보이는 이 레터링이 주는 이 느낌. 안에 이렇게 살짝 레터링이 이런 느낌. 일단은 정말 요즘에는 겨울철에 안에다가 두꺼운 걸 입는 게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추우면 어떡하겠어. 추우면 껴입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은 내 몸이 비대하게 느껴져요. 느낌 맞아, 자체가. 맞아. 그럴 때 진짜 이런 그 마시멜로우 같은 이런 거 하나 딱 입고 그리고 헤비한 거 하나 툭 입고 그러면은 그게 포근하죠. 스타일링도 멋지게 완성되죠. 세련돼 보이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패딩, 벤치코트든 뭐든 패딩은 팔은 두껍지만 그 안에 공간은 넓지가 않거든요. 맞아. 그거 입을 때 이너 진짜 얇아요. 고민 많이 그쵸. 되시는데 한겨울에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것도 있어. 니트 입을 때 안에 또 까슬까슬거리는 건 약간 좀 기본 사항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게 되는 니트를 입었을 때는 아싸 핵이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싸 핵이득.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분명히 얘는 니트인데 너무 예뻐서 산 니트인데 안에가 너무 막 부드럽고 막 내가 따로 이너를 챙겨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옷이다 보니까 아싸 핵이득. 맞아. 제가 이거 정말로 아까 처음에도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있으면 1분인데 보통은 저는 면 두꺼운 면 거슬거리는 게 아닌 니트의 쫀득거림이어서 훨씬 고급스러워 좋았는데 잘못 사면은 지금 이 옷을 만들기 전에 이만한 큰 옷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축소시켜서 쫀쫀하게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지금 보시면 니트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성근 느낌에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쫀쫀하게 한 번 더 축소시켜서 지금 보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손을 넣으면 쭉쭉은 늘어나되 옷 자체는 딱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넣어도 이게 왜 손톱 사이사이가 보이는 이런 느낌이 아닌 쫀쫀한 이게 진짜 자기 마음대로 쭉쭉 늘어나.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원단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입으실 때 이 쫀득함을 즐겨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머, 우리 세트 바꿔야 된대.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왔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게 해주는 그가 등장합니다. 바로 퍼세이세이. 두 번째 아이템. 네, 첫 번째 아이템 주문 전화 앱으로 열어놓고 선택하실 수 있으니 쉬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게 뭐죠? 달. 오 벌써 이만큼 됐어. 오 완성. 색조 같은 거는 이렇게 위에 색조 트레이에 보관을 하시고요. 이런 기초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보관하시면서 편하게 종류별로 톡톡톡. 쇼핑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GS 샵.
오늘의 W 첫 번째 위스리스트 2018 FW 최신상 브리엘 울 블렌딩 롱 베스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울과 핸드메이드 봉제를 적용했습니다. 사이즈 5부터 88 사이즈로 색상은 네이비, 카멜, 블루, 라이트 베이지 중에 선점하세요.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2018 FW 최신상 울 블렌딩 롱 베스트를 단 79,000원 위자 3개월로 열어드립니다. 시작되니까 뭐 많이 주네. 어, 그니까 받아야겠네. 코에 준다 언니? 나 또 받겠네. 나 3일 저거 맨날 받더라고. 어, 네. 자, 오늘 최인경의 W 첫 번째 위시리스트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오프닝에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날씨를 맞출 수가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겨울 쭉까지 정말 잘 입을 이번 FW 브리엘이 정말 지난주 라쿤 니트부터 뭔가 해내고 있어요. 네. 오늘 핸드메이드 롱 베스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베스트라는 게 워낙에 그냥 딱 하면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걸으면 그게 약간 뭐라 그러지 옛날에 종이인형 눕혀놓은 것 같지만 얘가 내 몸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차별화된 프리미엄이라고 했던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조차도 정말 이 핸드메이드 봉제로 이렇게 베스트를 만들어놨는데 왜 이 가격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79,000원. 우리가 깜짝 놀랐고 헛웃음 나오는 가격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 오해하실까 봐 저희가 네. 계속 가격을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나 할 정도로 컬러 자체는 보세요. 네. 저희 얘 자체는 그냥 고급 라이트 베이지 귀티 약간 오트밀 딱 하면 오트밀이라서 소재가 정말 잘 보여요. 네 가지 컬러 다 울 50% 이상 함유되어 있는 울 블렌딩 된 소재입니다. 하나하나 넥라인도 내 몸에 들어갔을 때가 훨씬 예쁘고요. 여기 이렇게 다 핸드메이드 봉제가 돼 있고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더블 페이스예요. 여기랑 여기랑 어머 어디가 앞이야? 어디가 뒤야? 잘 모르겠죠. 저희가 나중에 확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아, 모르고 이 택만 없으면 그냥 뒤집어서 입고 나가겠다 할 정도로 네. 너무나 깨끗하게 딱 보여. 이거 보세요. 어디가 앞이야? 윤기 봐. 이 광택 봐. 광택 보이시죠? 이래요. 이게 핸드메이드가 여기도 겉면이고 여기도 겉면이기 때문에 네. 이중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의 면에 더블 페이스의 포근함도 갖고 있으면서 심지가 없으니까 저희 진짜 뭐 걸쳤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가벼워서 네. 베스트는 밖에 아우터로도 입고 이너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부하거나 무겁거나 그러면 활용을 못해요. 그쵸. 아우터로밖에 안 돼요. 네네. 여기 넥라인이라고 그랬어. 참 좋아. 아몰. 야, 영어 못하는 거 티났지. 아몰도 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나중에 저 입은 거 보세요. 이것도 재단 자체도 그냥 판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네. 다 고려하고 주머니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소엽바닥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보통 이렇게 하면 그냥 만든 거는 이렇게 빼서 여기가 소엽바닥 되시면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면 사실 고급미가 없기는 해요. 네. 어머 어디가 앞이야? 어디가 뒤야? 진짜 모르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롱 베스트. 우리 50% 이상 함유된 딱 요 베스트가 뒤도요. 이게 다 있는 이유가 뜨지 않고 여기가 부해지면 그건 그냥
하나로밖에 못 입거든요. 그쵸. 그냥 뚱뚱해 보이고. 근데 코트 안에다가 전혀. 입었을 때도 패딩 안에다 입었을 때 다운 안에 입었을 때도 얘는 그냥 안팎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이거 나중에 떼세요. 핸드메이드 그냥 저희가 핸드메이드인 것 때문에 꼭 떼세요.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발 떼세요. 그리고 요 카멜 컬러를 보면 요거는 우리 어머니 주문한 색깔. 이거 울 블렌디드인데 이 윤기랑 광택 얘는 브리엘은 울을 캐시미어 다루듯이 만들 수 있는 요런 브랜드예요. 광택 보세요. 이 광택 보세요. 진짜 이게 우리가 이 컬러 잘 나오는 그 브랜드 알잖아요. 막스 네. 땡땡. 그런데 보면 이 광택이 탁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광택이 야. 몸을 타고 촤르르 하고 흐르니까 규별 발랐나? 우리 최인경 여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이거 하셨어요. 늘 미리 보기 하시거든요. 어, 예, 우리 예, 카페 들어와서 어. 이거 어떠니? 굿! 그랬더니 제주도 갈 때 있겠다고 어머니가. 그리고 네. 블랙은 아니에요. 근데 블랙 네이비 가까운 네이비라서 아마 블랙 다른 거 잘 입으시는 분들도 톤온톤으로 정말 매치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컬러가 인기 제일 많아요. 네이비. 지금. 예. 제일 인기 많은. 네. 그거 진짜 야, 이 귀한 컬러예요. 얘가 블루라고는 했는데 약간 그레이시한 아니야. 느낌에 약간 멜란지한 느낌도 함께 담고 있고요. 화사하죠. 올 아이보리로 입고 입었을 때도 너무 근사하고 아니면 청바지하고 함께 코디하셨을 때도 너무 좋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지금 손봉제만 다 따져봐도 무려 8.2m. 8.2m. 핸드메이드는요. 정말. 이거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거니까 진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손이니까 다 공임이잖아요. 길이가 길어지고 핸드메이드 한 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전 진짜 가격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한 대가 많을수록 정말 가격은 비싸지지만 정말 가벼워져요. 그리고 몸에서 아 불편해 아 불편해 하는 데가 정말 다 줄어들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마저도 이 모양이니까 정말 가격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 지금 블루 입고 있는데 잠시 후에 네이비 입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크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V처럼 파져버리면 안에 입는 거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얘는 딱 이 정도 잠그면 더 예뻐요. 예쁘죠. 옷이 보면은 하나하나 절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울이지만 정말 가벼워 보인다가 느껴지시죠. 이래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네. 이 정도의 절개가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뒤집어도 어디가 어디야 할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게 예쁜. 예쁘죠? 깨끗 깨끗.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이게 다 핸드메이드라서 가능하고 핸드메이드지만 저는 주머니 이렇게 해놓은 거 진짜 잘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요 자체에서도 그냥 아까 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저거 왜 저렇게 해놨지? 예쁘죠? 이게 디자인이에요. 베스트에서 딴 디자인이 들어갈 게 별거 없잖아요. 바로 이 선들이 만들어주는 건데 이 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훅 파이면 사실 안에 입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리고 또 너무 바타면 안에다가 정말 요렇게 막 딱 붙는 니트만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니트 입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의 여유가 주니까 훨씬 더 몸이 가늘어 보이는 그 효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블루예요. 좀 이따가 제가 네이비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은혜 씨가 입고 있는 거는 네. 라이트 베이지. 라이트 베이지. 그냥 뽀얀이. 오, 예. 그냥 귀 티나는. 그리고 요즘에 예. 딱 저 체크가 유행이니까 그냥 체크랑 매치하기 너무 좋은 거죠. 스커트하고도 좋고요. 청바지하고도 좋고요. 그냥 어디든지 딱 걸치면 따스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이후에 연휴 이후에 살 좀 많이 찌신 분들 있잖아요. 얘가 살 많이 쪘지 우리 저요? 되게 멋있게 가려지잖아요. 멋있게 가려지고 엉덩이 좀 민망한 제깅스라든지 이런 바지 같은 거 딱 붙는 밴딩 팬츠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얘가 싹 포근하게 가려주니까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진짜 너무 가벼워서 일단은 따스한 느낌은 그대로 있되 맞아요. 뭔가 걸쳐가지고 막 무겁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좋고요. 버튼 딱 채워가지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이런 코트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추워졌을 때는 금방 들여놔야 되는 초겨울만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코트 같은 거 있죠. 뭐 이 베이지 선택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코트도 좋고 카멜도 좋고 뭐 그레이 계열 어떤 거든지 안에다가 이렇게 싹 입었을 때 부하지 않죠. 그리고 더 예쁜 코트가 돼버려. 이건 안에 추워서 입었구나가 아니라 코트 하나 딱 입어주면 스타일링이 안쪽에
그냥 니트 하나 입었을 때랑 베스트가 이렇게 같이 떨어져 줄 때랑 되게 고급스러움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그리고 안에다가 밖에다가 다 가능한 게 이 아몰 부분이 넓기 때문에 가죽 재킷 같은 거 입고 아니면 뭐 도톰한 약간 뭐 스웨터 같은 거 입고도 충분히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쳐주시기에도 딱 좋고 이렇게 안팎으로 입으면서 코디하시기 너무 괜찮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의 그 고급스러움이 잘 보이는 거는 요 카메 그리고 조금 더 화사하니 안에다가 입었을 때 너무 괜찮은 거는 요 라이트 베이지 근데 무조건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네이비 지금 제가 네이비로 바꿔 입었는데 확실히 언니가 날씬해 보이긴 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롱베스트 자체는요 네. 사사인 줄? 옷 그럴 리가 144 아니고 약간 네. 롱베스트 특히나 이렇게 소재 좋은 롱베스트는 옷 잘 입는 사람들의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 딱 하나 있으면 그걸로도 그냥 갑자기 옷이 잘 입어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이비 바지 제가 입었는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입으세요. 그러면 나는 색깔도 잘 못 맞추겠고 못 맞추겠어요 하면 그냥 연결해서 입으면 정말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이비 바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도 방송할 거고 하면 바지는 블랙 대신에 네이비 나오는 경우 꽤나 많거든요. 우리 네이비 바지 하나 딱 해놓으면 그냥 정말 몸 자체가 쭉 팔 이거는 아무 상관 없어요. 팔이 우리가 이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쫙 연결돼서 직사각형으로 길어 보이는 딱 그 느낌. 그리고 짙은 색이라서 아까 은혜 씨처럼 라이트 베이지를 가지고 라이트 베이지 전체를 다 뭐 스타일링을 해도 되지만 코트 안에다가 네이비는 우리가 다 어두운 코트 있고 밝은 코트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예쁘지 않아요? 네. 안에다가 잠궈도 되고 그냥 이렇게 보이게 그냥 네이비 이렇게 보이게 그리고 가리면 딱 요 정도?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큰 스웨터를 입어야 되나? 아니면 뭐 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말고 그냥 입었으면 다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다니면 더우면 이거 벗고 더우면 이거 벗고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네이비에다가 베이지 입었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 여기다 그러니까 네이비는 어떤 색깔 내도 그냥 거든. 안에 어둡게 쫙 입어버리면 밖에나 저렇게 밝은 색깔 코트 좀 무서운데 아니요. 이 안에서 딱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그냥 네이비 자체는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딱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냥 네이비 88은 수량 부족이에요. 사이즈가 정말 네. 클수록 더 만족도가 높은. 그쵸. 66은 5로 77은 66으로 정말 이렇게 사이즈를 하나는 다운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롱베스트인데 그 롱베스트는 소재가 할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울 50% 이상의 핸드메이드. 외투들이랑 받쳐입기 어떤 컬러가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맞아. 블랙이나 그레이 약간 뭐 네이비 이런 톤이 많으신 분들은 네이비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브라운 계열이나 베이지 계열 카메 이런 톤이 많으신 분들은 이 카메 컬러 어떠세요? 카메에다가 그 체크 조합도 너무 예쁘다. 체크 뭐 치마도 좋고 체크 좀 바지도 봐. 괜찮고 바지가 아니면 위에다가 체크 재킷 같은 거 있죠. 가을에 입었던 거. 그거 입고 초겨울 됐을 때 이거 딱 걸쳐주면 그러니까 기온이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변덕스러울 때는 저는 해요. 얘는 완전 베스트가 코디 아이템으로는 베스트가 완전 베스트예요. 진짜 베스트가 베스트예요. 베스트예요. 그리고 진짜. 얘가 죽은 옷들도 살려내요. 왜? 멋있게 가려주니까. 저는 그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바지 약간 오라이보리를 딱 입고 이거 입어봐요. 엉덩이 가려지니까 고급스러움이. 그리고 제가 이게 놀란 게 뭐냐면 옷을 탑 여배우들, 연예인들 그렇게 여러 번 입히고 많이 만져보고 엄청 잘하는 성일쌤이 김성일 스타일리스트가 이걸 뭐 캐시미어인 줄 알았대요. 그래. 아까 광택봤잖아. 이게 울 블렌디드인데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울도 캐시미어 같이 만들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 봐. 가격이 79,000원인 게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소재를 더블 페이스로 저 아까 언니 봤어요? 나 이거 입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그래 왜 벗었다 뭐 그걸 한 거야? 잘못 입었구나. 아니 이게 계속 이거 라벨이 없었으면 라벨 여러분 절대 떼지 마세요. 라벨을 헷갈려. 뒤집어 입을 판이에요. 이렇게 해도 요렇게 해도 지금 보면 이 봉제 핸드메이드의 장점이 심지 없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핸드메이드라도
얘 자체는 정말 잘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롱베스트의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국 네네. 그 디자이너 중에 브랜드 중에서도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데 가서 딱 하나 장만하고 싶은 보통은 가격이 장만해야 되는 가격이니까. 그쵸. 근데 얘는 지금 오늘 가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정말, 정말 제가 아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추우면 이렇게 입지만 이거 하나 티에다가 입고 어디다가 다 맞춰 입을 수 있어서 롱베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약간 브라운 계열 아니면 이렇게 네이비 계열 하나씩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코디하기 수월해요. 코디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계절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에 대응하기 너무 좋고 맞아. 그리고 계절도 길게 가져. 얘 품 충분히 여유롭거든요. 네이비 88 수량 부족이에요. 저 지금 옷 사이즈 정 사이즈 그대로 채우고 나서도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반 사이즈이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 여유 여기 여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66 반은 66 이렇게 하셔도 될 정도로 베스트를 굳이 있으니까 크게 입을 필요는 없거든요. 움직임도 너무 편하고 뭔가를 덧입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아니야. 1도 없어요. 핸드메이드라. 그러니까 티셔츠 입고 이거 입고 그 위에 외투를 입으면 그냥 티셔츠 하나 입었는데 더 따뜻한 느낌? 맞아, 맞아.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훨씬 더 스타일이 멋있어. 맞아. 응. 되게 드라마틱해져. 이게 또 슬릿 제가 저는 이제 네이비에 네이비를 입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슬릿 자체가 걸을 때 되게 예뻐 보이고 그리고 이 소재가 좋은 것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서 훨씬 더 예쁜데 따뜻해요. 예쁘죠. 네이비 진짜 예쁜 것 같아. 지금 라이트 베이지, 카멜 두 개 다 사실은 지금 얘네가 박빙이에요. 카멜하고 네이비 요 두 컬러가 완전 박빙이에요. 근데 나는 네. 할 거면 이렇게 진한 거를 했으면 이거 밝은 거 하고 이걸 했으면 이걸 해서 그렇게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롱베스트는 아까 진짜 옷잘 입기 위한 약간 비장의 무기 딱 치트키 그 느낌이라서 네. 이거 하나 있으면 갑자기 쟤 뭐지? 왜 갑자기 옷을 잘 입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롱베스트 하나 입으면 되게 잘 차려입은 것 같은. 그렇다고 힐 신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지금 운동화 신었잖아요. 운동화를 신어도 얘 자체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입는 게 네. 어딜 가도 너무 작정하지 않았는데 멋있는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스타일 멋져요. 그게 롱베스트의 네. 매력이에요. 그게 롱베스트. 오늘 브리엘은 정말 가격마저도 어마어마하고 네. 오늘 저희 모든 거 사는 거에 신한 5%도 다 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뷰베리나 이렇게 큰 금액 살 때는 더 하셔야 되고 오늘 진짜 이 가격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개씩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5호부터 88까지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너무나도 한겨울이 뭐예요? 봄에도 또 입지. 아 봄이 또 그때 밝은 거 꺼내 얼마나 밝은 거 꺼내야지. 그때 밝은 거 딱 꺼내서 입으셔야 되는데. 아이보리랜드 라이트 베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더 쭉 길게 입으실 거면 라이트 베이지도 완전 강력 추천. 근데 난 정말 날씬하게 멋있게 가리고 싶어하실 분들은 네이비 추천. 카멜은 소재가 진짜 잘 보여. 이거는 어느 아까 누구도 그 광택 다시 보여주고 만져보고. 이거 캐시미어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이 브랜드 대박이라니까요. 울을 캐시미어같이 다뤄요. 울을 캐시미어 다루듯이. 지금 이 블루도 보세요.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의 블루라 저희 처음에 솔직히 딱 보자마자 컬러 너무 이뻐했던 게 블루였어요. 맞아. 언니 난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블루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리고 저 봐. 이 요즘에 저렇게 막 프린트 체크도 막 색깔별로 다 다르게 정말 흥분해처럼 막 다른 체크를 넣어가지고 했던 정말 무늬 많은 원피스들 유행이잖아요. 예피리한 그런 원피스 있어. 그런 거에 그런 베스트 입어야 돼. 그니까. 거기다가 벤츠 패딩 입을 거야? 아니잖아. 그니까요. 그리고 또 그 원피스를 너무 이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들여놓기에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 얼마 못 입었잖아. 그런 거 위에다가 이렇게 딱 걸쳐주시고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터틀넥 같은 거에다가 예쁘지. 그냥 저런 약간 그 와이드 팬츠 있죠. 정장 포멀한 느낌의 그런 거랑 같이 입어도 모지 팬츠를 입어도 좋아. 너무 예뻐요. 지금 연결하신 분들이 1000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또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늘 죄송할 일이에요.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거나
아, 원피스 코디도 예쁘겠어요. 그쵸? 원피스 코디 되게 예뻐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스커트에다가, 언니는 바지에다가, 그리고 청바지에는, 언니 뭐가 이렇게 바빠요. 아, 나 지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스카프 챙겨왔는데. 이렇게 해서 스카프 하고 다니세요. 괜찮다. 괜찮지. 언니 나한테 둘러주지 왜 꼭 그럴 일이야? 어 이쁠까 봐. 아 어지러워. 아, 잠깐 기대 있을게요. 아 네. 아, 저... 이것도 이거 광대 진짜 예쁘다니까. 이 그러니까 광대 안 보라니까. 나 이 컬러 계속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네. 정말 이걸로 코트 해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컬러들을 실키하게 뭐 좀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지? 그리고 무슨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솔직히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소재감이 가장 고급스럽고 광택감도 잘 보이는 건 솔직히 카멜이에요. 카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제 손으로 느껴본 바로는 얘랑 얘랑 지금 딱 만져봐도. 얘가 결이 더 막 차렴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머 이거 움직일 때 봐요. 너무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저희 슬릿들이 그러니까 베스트에서 대단하게 네. 퍼프 소매를 만들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런 작은 절개들에서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네. 걸을 때 얼마나 예쁜 실루엣이 나오느냐인데 또 이뻐져야지. 또 이뻐지네. 저 참 큰일 났네. 막을 수가 없네. 저 미모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 이 베이지는 베이지랑 라이트 베이지는 뭔가 그 코디 가을에 겨울에 스타일링 색깔 놀이의 재미가 있어요. 블랙 코트 여기다 또 입어도 또 끝 왜 그래. 끝내주죠. 그래서 나는 이 카멜이 진짜 고급스러워. 갑자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멜로 유명한 그 브랜드가 딱 떠오를 만한 카멜이에요. 떠오르는데 생각해봐. 가격을 생각해봐. 네네.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네이비랑 카멜은 88 사이즈 수량 부족이고 아무리 충분히 여유 있어서 저희 지금 겉에 코트 입은 것도 보여드렸지만 안에다가 왜 경량 패딩 있잖아 언니. 그거 입어도 되지. 요즘엔 경량 패딩 색깔 이쁜 거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은 가죽 재킷 위에다가 딱 이게 너무 예뻐. 저 지금 블루로 다시 갈아입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컬러들은 이제 다 보셨을 테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블루. 보면 제가 보기에는 카멜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블루 하나를 하셔도 두 개의 매치도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색깔 조합 어떻게 잘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넥라인 자체가 여기 자체랑 제가 아까 예쁘다. 여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여기 자체가 붕 뜨지 않죠. 등 절개 요거 하나가 그래서 저희가 안에 코트도 다 입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 게 여기가 부해지는 게 아니라 아우터로도 여기가 날씬해 보이니까 그냥 그 위에다 뭘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차리리 내려오면서 이걸로 이 핸드메이드의 이 깨끗함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중지 딱 더블 페이스 딱 해서 두께는 요래요. 우리가 보통 핸드메이드의 두께를 알잖아요. 네네. 그거 안은 딱 그 두께. 그래서 두 개를 딱 겹쳤으니까 그렇다고 심지가 있는 게 아니까 가벼운 데다가 두 개 딱 겹치면서 생기는 그 공기층으로 인해서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반팔 입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딱 요즘에 입을 때 얇디얇은 저는 조금 더 추워지면 입을 니트 두꺼운 걸 입었지만 얇디얇은 니트 하나 여기까지 오는 거 딱 목폴라 왜 약간 미치듯이 얇은 목폴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도 얘 딱 입어주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 네. 컬러 얘도 진짜 예쁘죠? 예쁘다. 얘도 예쁘다니. 내거 하자 정말. 미리 주문도 되게 많았었고 투표 실시간 투표 봤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정말 추석 때 입고 가려고 미리 주문합니다. 저희한테 아예 방송도 안 해드렸는데 미리 주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데 정말 온갖 브랜드에서 트렌치 형태든 싱글 형태든 코트 형태로 코듀로이가 색깔별로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더블 트렌치 형태로 어머 이렇게 과감한 색깔 길이들은 다 무릎 기장 아래로
이게 전부 코듀로이로 색깔도 브리, 블랙, 네이비 컬렉션 같은 데는 핑크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프라인에 이제 옷 사러 가기보다는 어떤 옷들이 나와 있나 보러 저도 가끔 많이 나가는 편인데 코듀로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르가 방송 하는지 모르고 살 뻔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나와서 한번 더 봐야겠다 했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보셨어요? 가격 진짜 좋죠? 가격 얼마였어요? 못 지금 44부터 44567788인데 사실 이거 그냥 보면 뭐 제가 봤던 가격이 있으니까 20만원, 30만원 뭐 이런 그렇죠. 가격들이 뭐 많잖아요. 11만 9천원. 나 저는 10만원 중반대일 줄 알았어. 최소, 솔직히. 최소. 어. 근데 11만 9천원에 무이자 5개월까지 해서 23만 8천원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저는 코듀로이 자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 너무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갖고 계시죠? 갖고 있어요. 프라다로. 네이비 컬러로. 근데 사실 이 그 보면은 이 트렌치코트 오, 예쁘다. 저는 정통 트렌치코트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정통 트렌치코트가 얼마 전에 양가죽 로보로 나와서 제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지 알아? 정통 트렌치코트를 코듀로이로 갖고 있는 것도 또 럭셔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뜬금없이 코듀로이가 떡이 아니라 아 흐름이었구나. 내가 늦었구나. 어쩐지 나갔더니 어머 그게 몰이었거든요. 몰. 여기도 저기도 살 뻔했어요. 한 번만 참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보자. 모르간에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컬러 벌써 주문 전화 올라옵니다. 정통 트렌치에서 느낄 수 있는 컬러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컬러뿐만 아니라 블랙 네이비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컬러가 너무 기가 막히죠. 색깔이 이게 지금 방송 화면에 이게 약간 컬러 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느낌. 아주 까만 블랙이면서 진한 네이비가 있어서 왜 블랙보다는 약간 빈티지처럼 색깔 밝아지는 코듀로이의 코듀로이의 이게 표면감이죠. 그리고 코듀로이는 이렇게 잔잔한 걸 써야 돼요. 굵은 맞아요. 걸 쓰면 뚱뚱해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잔잔한 걸로 주문 전화 쭉쭉 올라오죠. 이게 지금 블랙 네이비인데 오늘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통의 컬러감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컬러는 제가 입고 있는 컬러. 이거는 트렌치코트에서 가장 뭐 두 가지 선택 제일 많이 하시는 뭐 컬러잖아요. 베이지, 카멜, 뭐 네이비 이런 게 트렌치코트의 정통 컬러죠. 너무 멋지죠. 이 컬러 주문 전화 제일 빠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일단 이 그다음에 컬러도 기절이에요. 카키 컬러가 있는데 이게 카키가 아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라운, 다크 브라운 계열이잖아요. 와. 왜 카키 색상 잘 보지 보면 기절.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브라운을 섞어 놓고 그레이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이 느낌. 여기 지금 끝에 보이시죠? 여기에 마치 가죽 느낌으로 가죽 트리밍으로 네, 쫙 해 가지고 사실 진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는 요 컬러. 지금 보여 드리는 요거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에 딱이라고. 정말 딱입니다. 딱이고. 그리고 크림 소량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얘는 화이트가 아니라 크림이에요. 크림. 근데 베이지 빛이죠. 베이지 빛. 네. 베이지 빛이어서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데 진짜 얘는 뭐라 그럴까? 요 단추 색깔 보세요. 이 모르간 이니까 여기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브라운 컬러 블랙 단추였으면 정말 안 어울렸을 텐데. 하나 당겼죠. 그치. 근데 여기 크림 컬러 베이지에다가 요 컬러 매치까지 요 가죽 트리밍의 느낌까지 전부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첫 번째 질문. 어머 코듀로이 너무 좋은데 뻣뻣하지 않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사실 손잡았잖아 지금.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그걸 갖다 그렇게 입고 댕겼는데 사실 그걸 보고 기획을 하셨다고 기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입을 수 있는 트렌치코트를. 그런데 제 거는 너무 갑옷이에요. 엄청 무거워서, 무겁고 뻣뻣하잖아. 무거워서 제가 근데 멋져서 입으시는 멋져서 입는 건데 그거 입다가 옷 딱 벗으면은 살 것 같은 온몸 살 걸리기 딱 그래도 참고 있어요. 입으셨던 그런데 정말 이 그 정통 트렌치코트를 이렇게 야들야들한 그 코듀로이로 입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대박인 거예요. 이게 얇아서가 아니고 고객님 이렇게 딱 만지면 아 약간 탁 지금부터 쌀쌀할 때까지 입기 좋은 약간 그런 정도의 소재인데
왜 뻣뻣한 거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그리고 늘어납니다. 심지어 진짜 잘 만들었죠. 굿 아이디어. 지금 보여드린 거 쭉쭉.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멋스러움은 그대로 살리되, 그리고 불편한 거는 싹 다 그냥 이렇게 늘어나니까 입었을 때 아시겠죠. 또 하나 드레이프성이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뭔가 뻣뻣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흔들면 팔락팔락한 요 느낌. 얇아서가 아니라. 정말 올해 트렌치 없냐고 질문 진짜 그쵸? 저한테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근데 다음 주에 방송에 잘했어. 이, 너무 예쁘죠? 이 그 정통 그 디자인으로 이 코듀로이 트렌치 코트가 정말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야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에요. 코듀로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코듀로이 같이 클래식 소재가 별로 없어요. 난 이 소재로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 코듀로이는 뭐 진처럼 정말 클래식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예뻐지고. 코듀로이. 그리고 블랙 네이비 입었어요. 작년에 모르간에서 우븐 트렌치, 일반 트렌치 코트를 해서 완전 대박이 났죠. 근데 예의 없이 또 똑같은 걸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동 안 하잖아요. 그냥 딱 코듀로이로 만들어주니까 나도 한번 입고 싶다. 나도. 근데 가격 부담 없이 11만 원대에서 지금 선택 가능하신 요 칼라는 정통 트렌치의 모습을 지금 요런 데까지 다 보여줘요. 앞플랩, 뒷플랩,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트렌치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함이 그대로 들어가고 어깨 견장까지 싹 다. 이렇게 나는 묶지 않습니다. 오픈하면 어떨까요? 더 멋져요. 그냥 이게 더 멋져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저는 트렌치를 입던 코트를 입던 한 번도 채우고 댕겨본 역사가 없어요. 이게 훨씬 멋지죠. 옆에서 딱 섰을 때 등의 플랍이 살짝 보이고 단추까지 딱 들어가 있고, 오픈 딱 하면 이게 더블이니까 이만큼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가슴부터 배까지 싹 다 가려주면서 폭이 넓어지면서 이대로 그냥 입으면 끝. 그러니까 청바지에 요즘 같으면 청바지에 여름에 입던 티셔츠 있잖아요. 네. 맞아. 딱. 그 룩에다가 이거 하나만 딱 걸쳐주면은 멋이 바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워지면 여기다가 얇은 니트 하나 입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소울 그거는 초겨울에 그렇게 같이 이거랑 같이 입으면 진짜. 초겨울까지도 이게 700분 가능해요. 동시 주문 전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몸을 슬림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정통 트렌치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베스트 있죠. 롱 베스트 같은 거 같이 코디네이션해도 너무 말할 예뻐요.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트렌치의 색상 모두 다 네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감은 세롬 씨는 블랙인데 블랙에다가 네이비. 그리고 이거 제가 네이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런 코듀로이는 잘못 입으면 특히나 블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었는데 눌렸던 엉덩이나 기댔던 등판이 허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가공 처리 싹 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요 옷 만드는 정도의 코듀로이를 자른 다음에 워싱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축한 상태에서 옷을 만드는데 전체 원단을 수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작업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야지 변형이 없이 입으실 수 있어서 원단 자체가 이미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는데 그 가공 과정이요 옷만큼씩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워싱해야 돼요. 진짜 너무 얘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르간의 모델이 김남주 씨가 이번 FW 모델이에요. 이번부터 바뀌었죠. 모델인데 사실 김남주 씨한테 제가 이 모르간 옷들을 그 이전에 예전부터 선물로 너무 예쁜 옷들이 있어서 막 재킷도 갖다 주고 코트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줬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김남주 씨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성일이 오빠가 옛날에 옷 갖다 줘가지고 정말 많이 입었다고 모르간. 나 그 얘기도 들었어요. 김남주 씨가 학교 가는데 이 얘기 해도 돼요라고 했대요. 아니, 학교 가는데 이걸 저희 입고 다녀요. 수트 있죠. 작년에 했던 수트. 모르간 수트 그거를 그거 사서 직접 직접 샀어요. 사가지고 전화 주문해서 맞아요. 입고 갔더니 맞아요. 너무 예쁘다고 칭찬했다고 자기가 직접 사 입었다고 방송하는 쇼핑호스트한테 이야기 해도 돼요. 꼭 하라고 하세요. 그 정도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브랜드인데 했더니 모르간으로 저희 뮤즈로 좀 활동해 주시면 했더니 너무 좋아서 오케이 했다고. 카멜 44 매진. 애정이 커요. 카멜 44 사이즈 매진. 얘는 반 사이즈 걸리신 분은 위로, 크게 입으시면은 저 5 아주 입고 예쁘게 있어요.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컬러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다 마감 이런 쪽에 이건 뭐라 그랬지? 가죽 파이핑 처리. 가죽 파이핑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컬러랑은 달리 이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빛 반사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이 디테일 이런 클래식한 화려해 보이죠. 더 잘 보이고. 아니 근데 너무 멋있다. 이건 솔직히 디테일을 너무 지금 잘했잖아요. 클래식하게.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한번 정말 입어보시면 깜놀하실걸요. 이게 지금 키친하고 이게 아니라 컬러별로 다 예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요거는 김정희 씨가 너무 좋아해서 한번 입어보라고. 너무 예쁘다고 막 너무 저한테. 예뻐요. 이거는 지금 많진 않습니다. 요게 지금 카키 컬러인데 참 정말로 너무 클래식한 이런 느낌을 너무 좋죠. 나 진짜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요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입었던 카멜 컬러 지금 매진되기 시작하고 있죠. 44부터 5도 원하시는 분들 빠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혹시라도 어머 이런 코듀로이는 조금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쭉쭉쭉 늘어나는 것까지. 색상 추천 부탁드린대요. 4549가. 사실 4549가. 4549 무슨. 급했어. 저는 사실 이 네이비 진짜 1등 강추고요. 네이비. 2번 이거 강추예요. 예, 카키. 나는 카멜. 그다음에 저는. 2번 블랙 네이비. 네이비.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건 크림. 저는 늘 소재랑 되게 너무 예쁘다. 붙인 소재랑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가 제일 좋거든요. 저도 그래서 카멜. 카멜. 뭔가 소재랑 저 카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나는 왜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라다의 이 코듀로이 코트가 이 컬러예요. 요 블랙. 네이비. 이 네이비. 블랙 완전 진한 네이비. 네이비. 진짜 신축성은 깜짝 놀라는데 물론 고객님이 입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옷을 손상시킬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제가 그냥 해드리는데 혹여나 입었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 옷은요 저는 5호 사이즈로 입고 있어요. 어떨 때는 44도 입고 5호도 입는데 이 옷은 그냥 5호. 그래서 아예 반치수로 고민하시는 분은 무조건 위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치수 정도 위로 가도 나는 이너 좀 입는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예 한 치수 크게 그냥 5호를 입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반치수는 고민도 없이 무조건 올라가시고 약간 크고 낙낙하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한 치수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주문이 거의 800분 넘게 주문 전하시고 이거 수량 모자랄 것 같지 않나? 아니 나는 또 이 클래식 소재인 이 코듀로이의 혁신이에요. 모르간에서 또 해낸 게 이 소재에 이 텐션감을 준다는 게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코듀로이의 텐션감 있는 코듀로이는 처음 봤어요. 그렇지. 코듀로이는 늘어나면 늘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코듀로이잖아요. 안 돌아오지. 안 돌아오는 아이들이. 그리고 진짜로 뻣뻣하고, 이번 시즌에 물론 뭐 코듀로이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더 트렌드예요. 특히 더 트렌드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우리가 아까 새로 오기 전에 보여줬거든요. 아이패드로 정말 아이패드로? 전 브랜드에서 다 나와 있는 롱,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 색깔별로 그릿. 이거 허리 꼭 안 채우셔도요. 바람 좀 분다 그러면 위쪽부터 쫙 그냥 카키 사사도 매진. 위에부터 단추 착 채우시고 이렇게 딱 입으시면 너무 멋지. 허리 안 묶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쫙 내려오게 그냥 A라인으로 살짝 이렇게 오픈해서 그냥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그냥 완전 오픈해도 예쁘고 정말 멋있다. 코듀로이 이거 코듀로이에서 단추 열었다 닫았다 죽잖아. 맞아요. 안 돼가지고 꼬드득하잖아. 소리가 빠빠빠빠빠 이렇게 소리 나잖아. 너무 빡빡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진짜 단추 열고 닫는 것도 느낌이 완전 다른. 요게 지금 카키 컬러 보여드립니다. 세럼 씨도 원하시는 컬러 있으세요? 다른 컬러 입고 싶은 거?
준비는 돼 있어요. 카멜 좋대잖아. 카멜. 아니 카멜 처 1등으로 좋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디테일을 티안나게 그러니까 디테일을 막 자기 열심히 만들어내는 왜 방송하는 사람들도 연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솔직히 티가 나면 그것만큼 꼴보기 싫은 게 없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맨날 맨날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애들 성적 2, 3등 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아니 그거랑 달라요. 달라요? 열심히 한 거를 열심히 하는 걸 취미 기를 내는 거는 좀 꼴보기 싫은데 지금 모르간에서 이 만드는 동안에 디테일을 솔직히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딱 부각 시킨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 파이핑으로 지금 제가 이거 칼을 내리니까 너무 예쁘죠. 이거 지금 안에 제가 이너 다른 거 입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파이핑을 통해서 이런 디테일들을 은근히 이렇게 티를 내준 게 네이비가 제일 잘 나요. 아니 그리고 맞아. 이 허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그 실루엣 자체가 저는 코듀로이의 정통 트렌치 코트이기 때문에 전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쵸? 뭐 카키 88도 매진됐네요. 카키 88도 매진입니다. 노란 피부에는 노란 피부에는 진짜 이 네이비 하세요. 네이비. 노란 피부에는 네이비가 진짜 잘 어울려요. 정말 노란 피부에는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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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해 보이려면 네이비 슬림해 보이려면 네이비 아 그냥 무조건 다 네이비인 것 같아. 아니야. 노래도 네이비 아니야. 네버. 피부 하얀 분은 오히려 카멜. 어, 이 컬러는 진짜 소량밖에 없습니다. 딱 그냥 보고 느낌이 아 저거 입으면 난 딱 어울리겠다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는데 크리미한 컬러가 아니라 베이지 빛이 훨씬 더 많이 도는. 그래서 이거 막 20-30만 원, 50-60만 원 했으면 이 컬러 못 했을 텐데 그럼요. 저는 이게 10만 원 초반이니까 정말 그냥 딱 이 컬러 하고 싶다. 11만 9천 원이에요. 11만 원대. 11만 얼마. 이거는 얼마 없어요. 딱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아이템이 가죽 느낌처럼 이런 데 파이핑 처리, 이런 데 다 파이핑 처리. 근데 여기서 톤앤톤이라든가 색깔이 너무 튀었으면 오히려 촌스러웠을 텐데 같은 컬러를 싹 다 마무리해주고 여기만 한 안쪽만 슬쩍 이렇게 닦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다 채우셔도 좋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 단추 안 잠그고 오픈하셔도 완전 좋고 허리 굳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그렇죠. 이것만 툭 입고 가방 메고 나가는데 굳이 허리 안 채우셔도 상관없을 만큼 더블이다 보니까 딱 오픈하면 이만큼 이만큼의 공간이 자유롭게 딱 떨어지면서 싹 몸을 감싸주는 되게 여유롭게 이거 진짜 추석 때 입고 가고 이거 배송 되겠다. 그럼 그쵸? 되죠. 그리고 오늘 모든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템들이 추석 전에 다 배송이 되니까 마지막 아니 한번 그 저기 네이비 한번 입어보세요. 네이비 한번 입어볼까요? 진짜 너무 예쁘다니까요. 네이비 한번 입어볼게요. 거야. 난 네이비가... 아니 그리고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막 티안나게 멋을 내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말만 쉽지 실질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코듀로이 자체가 진짜 티안나게 멋있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소재예요. 우리 오늘 희림 씨 진짜 코디네이션이 너무너무 가을 여자다. 체크바지, 와이드 체크바지에다가 니트 가벼운 거에다가 버건디 신발에다가 그냥 스카프. 가볍게 스카프 하나 하고 저 크림 컬러 딱 입었는데 너무 이거 보세요. 어머, 너무 예쁘죠? 네이비. 네이비 아니, 너무 그 언니 말이 완전 다른데? 이 언니는 이 언니가 희림 씨 아닙니다. 이 언니는 유리스입니다. 유리 씨는 막 여성여성하게 스커트에 딱 해서 지금 트렌치 다 잠궈서 딱 입고 있는데 저는 그냥 보세요. 딱 오픈해서 지금 보여드리면 저 네이비 진짜 너무 대박이죠? 무릎 딱 아래 딱 아래까지 무릎선에서 딱 끊기는 요선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그리고 진짜 너무 예쁘죠? 저 그 파이핑 처리된 저 부분의 가죽 느낌이 광택이 살짝 나면서 살짝. 정말 너무 더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주는 뒤로 거예요. 뒤로 이렇게 보면 여기만 위에 살짝 광택감 나는 플랍 처리까지 어깨 견장까지 클래식하게 전부 다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혹시라도 옷이 단단할까 봐 코듀로이가 조금 아유 불편할까 봐 그걸 다 원단으로 잡아주고 코듀로이 뻣뻣했죠 고객님. 근데 이건 진짜 이렇게 입었을 때 원단 자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소프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울로 만든 트렌치코트
오히려 개버딘 와. 원래 클래식 개버딘 소재 트렌치코트 있잖아요. 정통 트렌치코트보다 네. 이게 더 편해요. 그게 엄청 무거운 것들도 많거든요. 무겁고 불편하고 엄청 무거운 것도 많은데. 예, 네이비도 사사 매진됐어요. 네이비 사사 매진입니다. 저희는 카멜 지금 주문 전화 1등.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블랙 네이비 컬러. 저희는 블랙이 아니라 네이비로 표현하는데 네이비에다가 블랙을 섞은 것처럼 해서 두 가지 컬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소돼 보이는 느낌, 그다음에 약간 날씬해 보이는 느낌은, 그다음에 옷 받쳐 입기 좋은 거는 또 이만한 게 없죠. 공유공하나님이 어머 민영 언니 또 대학생 같아요. 이러셨어요. 뒷모습으로. 저 0601 언니 혹시 형부예요? 우리 남편 형부 전화번호 대봐 봐. 우리 남편이 욕 이러면서 0601 그러니까 자기 아닌 척 하려고 뒤에 욕 이렇게 원래 욕을 썼다가 아우 진짜 비입 하나 붙여야겠다. 지금 카멜 컬러가 완전 1등이고요. 네이비 컬러 카키 크림. 근데 네이비도 그냥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느낌은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한 느낌이 오면서 되게 좋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좋아요. 이게 사실 물론 이 네이비가 날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네이비가 블랙이랑 섞여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블랙도 아니고 완전 네이비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바지 같은 거 입으셨을 때 블랙이 주는 느낌이랑 그렇죠. 네이비가 주는 느낌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다. 그런 느낌들도 조금 있고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어요. 없어요. 3135님 골든의 지화 진화 대박 대박 하셨는데 어우 진짜 이 고리댕은 고리댕은 근데 진짜로 저는 정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말고는 이렇게 코듀로이로 돼 있는 바지나 스커트는 갖고 있지만 이 트렌치 코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시즌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완전 전체 그 하우스에서 정말 코듀로이 트렌치 코트를 정말 앞다투어서 다 제시를 했어요. 대유행 대유행 대유행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근데 방송에서 보시는 요 반짝거리는 라이닝이 실제로보다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훨씬 더 이 라이닝이 조금 더 샤이니하게 반짝거리고 근데 너무 나는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원래 다크닝한데 라인이 쫙 들어가니까 아 그리고 원래 또 코듀로이 자체가 약간 색깔을 좀 먹는 소재잖아요. 빛이 안 나는 그걸다가 딱 대비적으로 이게 딱 라이닝 돼 있으니까 진짜 되게 예뻐. 정말 멋있다. 옷 자체가 멋있어. 자 나는 클래식한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저도요. 근데 클래식 is the best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클래식 is the best. 항상 클래식한 거는 우리를 그 뭐라 그럴까 저기 그걸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클래식은. 지금 5호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도 조금 빠르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 사이즈들은요 위로 가셔야 돼요. 저는 평상시에 사사도 입고 5호도 입는데 이건 딱 5호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막 여유로운 느낌이 아니라 딱 맞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텐션도 있고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고 편하게 입으시지만 안에 저 지금 면 티셔츠 그냥 입고 있거든요. 니트 한 장 입을 텐데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저처럼 한 치수 큰 거 가도 돼요. 테일러링이 워낙 정말 이 모르가나면 기본적으로 패턴의 그 장인들이 있는 곳이라 이런 트렌치의 패턴도 그냥 뭐라고 막 허리가 착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정말 예쁘게 탁 떨어져. 근데 사실 진짜 40년 전통의 뭐 모든 사사가 다 매진됐어요. 그렇죠. 크림까지 전부 다 매진. 40년 전통의 장인이 패턴을 뜬 트렌치 코트라면 그 트렌치 코트는 정통 트렌치 코트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자켓 수트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 믿고 선택하는 그 수트를 만드는 곳에서 그냥 유행하는 오버사이즈 이게 아니라 클래식한 그래야지 5년 뒤에 꺼내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진짜 10몇만 원 주고 샀는데 한 7년 입고 8년 입는 거 상상도 못한 너무 진짜 진짜 빼먹을 거 다 빼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툭 떨어진 느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툭 떨어지려면 어깨가 되게 중요하게 잘 만들어져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촥 이런 맛이 있는데 얘는 진짜 그런 거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견장처럼 어, 여기 심지어 얘 있는 것도 너무 잘하고 어깨도 좁아 보인다 얘 오늘따라 이거 트렌치코트 어? 그렇죠? 툭 떨어지게 잘했어. 그러니까 코드라이가 툭 떨어져 보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얘는 옷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일단은 멋있으면은 트렌치코트면은 일단 된 거예요. 맞아. 정말 이런 가격에 나가셔서 혹은 온라인에서 옷을 살 수 있는 곳은 많지만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이 아마 오늘 선택하시고 주말 내일 뭐 어디 몰 같은 데 가셨다가 패션 브랜드들 한번 쓱 들어가 보시면 와 코듀로이가 진짜 많이 나와 있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가격도 아마 확인해 보실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저희는 정말 경쟁력에는 11만 9천 원에서 코듀로이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진짜. 이 텍스처는 FWA 느낌에 참 좋은데 입었을 때 단단해, 입었을 때 불편해, 약간 무거워, 뭔가 붕붕 떠 이런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카멜이랑 카키 전체 수량 부족하대요. 어, 요게 지금 카멜입니다, 고객님. 카멜 원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다 끝날 것 같아요. 566 지금 사이즈 안내 못 해드릴 정도로 거의 다 카멜하고 카키는 동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키 크지 않잖아요. 막 새롬 씨처럼 우리 막 이렇게 70 넘는 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무릎까지 오는 요 길이가 참 그럼요. 그 길이가 너무 좋다고 제가 맨날 신었을 때 요만큼 오늘 요 길이가 아니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그리고 주는 오늘 또 청바지 이거 세미 저 벨보텀 라인으로다가 오. 바지도 참 동양인한테 어울리게 잘 입었네 오늘.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제 바지입니다, 이거. 뭔가 핏감이 딱 내 거 같죠? 맞아, 맞아. 제 바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진짜 이렇게 조금 다크닝한 느낌의 올해 그 청바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길이가 길고 약간 퍼지는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약간 롱이 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진한 색깔하고 딱 있기에는 진짜 카멜은 있을 때 갖고 가야 돼. 거기다가 진짜 발등 안 보이는 부츠 같은 거. 예쁘지, 예쁘지. 너무 예쁘다. 어머, 우리 그거 저기 세트 체인지 해야 된다고 떴네요. 카멜과 카키는 전체 수량 부족해서 나도 카키 하려고 했는데 나도